1세트의 결과가 오늘 경기 전체의 경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미캄 선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조금 섬세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길게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적구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바깥 돌리기 잘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많은 두께를 이용하지만 마미캄 선수는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잘 만들어냈어요. 짧게 타고 내려옵니다. 이적! 네, 연속 득점. 아직까지는 마미캄 선수 포지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고 득점 위주의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지션을 의식했다면 일조권 네. 노란 공을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피켓치기 대회전이 있기 때문에. 자, 키스 간신히 빠지고 길게 돌아 나옵니다. 됐어요. 3연속 득점. 자,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채우기 위해서 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빨간색 공 그 스피드도 아주 잘 맞춰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적구 맞아가는 위치가 상당히 지금 좋아요. 네. 이렇게 컨트롤해서 한 번 역합니다. 4연속 득점. 베트남 당호 마민캄. 아주 얇게 잘 들어왔죠? 네. 자, 노란 공 왼쪽으로 얇은 두께를 설정해서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가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 또 길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돌았습니다. 코너 돌았고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수구의 방향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 다섯 개 연속 득점 선수입니다. 자, 안정적인 바깥 돌리기. 오늘 신앙금융 투자 선수들이 1세트부터 안정적으로 공격이 참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절반 두께를 맞춰서 자, 옆돌리기 다음 포지션까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에요. 자, 옆돌리기 연속 득점. 일단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지금 마민캄 선수와 조건희 선수의 얼굴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 네. 경기도 잘 풀리고 그리고 이적구가 원만하게 맞아주면서 다음 포지션도 참 좋습니다. 자, 일단 연속 득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야, 살짝 비껴 나왔습니다. 네. 자, 득점 갑니다. 어느 정도 조건희 선수가 의도한 대로 자, 조금은 두껍다고 볼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이 두께가 필요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죠? 그렇죠. 네. 아, 잘 풀어냈죠, 두 점. 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뱅크샷 과감하게 승부 걸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원뱅크 넣어치기였는데. 자, 마르티네스가 지금 계속 지금 2점을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 됐습니다. 네. 강하게 가지 않고 정확하게 키스를 배제시키는 과정 그리고 원투 쿠션에서 회전력을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은 내 수구에 힘을 빼주면서 각을 짧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김재근 선수만 지금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도 마르티네스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이게 잘 설정을 했어요. 아직까지 1점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김재근 선수 오늘 첫 득점. 네. 자,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은 어제 마지막 세트에서의 좋은 기억을 떠올린다면 또 오늘도 김재근 네. 선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겁니다. 자,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자, 옆 돌리기 짧게 가죠. 컨너로 밀어 넣었고요. 네, 잘 올라옵니다. 대회전. 자, 득점도 연결. 자, 길게 가지 않고 조금은 많은 두께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짧게 만든 과정은 밀접구를 하얀 공을 아래쪽 쿠션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센터로 끄집어내기 위한 두께 설정이었습니다. 네. 믿겨치기로 연속 득점. 그렇지죠. 네. 자, 득점 갑니다. 네, 좋아요. 방금 이 횡단은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가장 쉽게 판단되는 초이스였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동점. 원점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수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일적구 두께 정말 필요합니다. 오, 짧게 갔어요. 네, 안으로. 안으로 돌아서 짧게 리버스 핸드 득점으로 연결 동점. 그만큼 바깥 돌리기는 조금의 함정이 있다는 걸 느낀 마르티네스 선수 확실하게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자, 안으로 짧게 3쿠션 내지 돌아오는 자, 리버스 핸드까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점타를 허용한 마민캄 조건이죠. 자, 안으로 대회전인데 정확한 두께가 설정이 좋아야 돼요. 자, 돌았습니다. 완벽하네요. 자, 마르티네스 대회전 들어가면서 3연속 득점. 자, 마민캄 선수, 조건희 선수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마르티네스 선수는 자, 돌아오는 투쿠션에서 빨간 공과 내 공의 수구의 키스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리버스. 와, 삼켜지면서 득점. 빈 쿠션을 리버스로 지금 전개를 했죠. 그렇죠. 자, 아무리 내 수구가 코너에서 출발해도 자, 결코 쉽지 않은 리버스 3뱅크 샷인데 네. 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비껴치기 득점으로 갑니다. 세 포인트. 아, 지금 마민캄 조건이조에게 어둠이 깔렸어요. 그렇죠. 오, 짧은 각도에 피켓치기 아주 잘 쳤지만은 또 2적구가 1적구를 가려요 지금. 네. 자, 마지막 1점 역시 어렵습니다. 자, 어제 좋은 출발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오늘 자, 대회전인데 네. 얇으면 또 킬 수도 있어요.
자, 돌아섭니다. 자, 지금 공격은 리버스 엔드로 바라본 대회전입니다. 좋아요. 자, 올라옵니다. 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네, 김재훈 선수 마무리. 자, 여기 9이닝에서 넉점을 뽑아냅니다. 네. 초반은 조금은 신한금융투자가 앞섰지만은, 자, 역시 마르티네스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노하우가 네. 1세트를 가져갑니다.